지난 6월 24일 뉴욕 효신 장로교회에서 뉴욕 교회 협의회와 뉴욕 목사회가 공동으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제자들교회 담임 라흥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코로나19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먼저 김봉규 목사가 인도하는 뜨거운 찬양으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술 목사의 인도, 김희숙 목사의 기도, 교협이사장 이춘범 장로의 성경 봉독이 있었습니다. 김사라 목사가 이끄는 성음 크로마프단은 은혜로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더했습니다. 이어 뉴욕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다수의 책을 펴낸 라흥채 목사에게 감사했으며 그동안 뉴욕 교협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한 라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흥채 목사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 석유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현재 뉴욕 제자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요한계시록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한 라 목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 등지에서 활발하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세미나는 단비기독교TV 웹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비TV 뉴스 김동성입니다.